안녕하십니까.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AB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지금 펠리세이드에 적용된 저희 신제품 SE버전 기능은 좀 더 축소시키고 그에 똑같이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출시를 해서 부담없이 시공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해당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정 연동과 활성화입니다. 순정이 있으면은 순정에 이렇게 무드 조명에 연동을 시켜드리고요. 실내 무드 조명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순정 내비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공이 됩니다. 먼저 밝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밝기를 줄이시면 광량이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0으로 놓으면 오프도 가능합니다. 색상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순정 지원 색들에는 저희가 전부 이렇게 멀티컬러를 입혀놔서 현재 폴라 화이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해당 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지개색이 나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멀티컬러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도어 라인을 보시면 색상이 다른 부분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무빙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 단색 컬러로 그냥 한 가지로 고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사용자 설정창에 들어오셔서 원형창에서 원하시는 컬러로 이렇게 선택해놓으시면 해당 색상으로 고정이 되어 있도록 세팅이 됩니다. 또 탭믹스 그라데이션 기능도 들어있는데요. 단색 컬러에서 색상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탭믹스 그라데이션 기능을 버튼을 2초 정도 이렇게 꾹 누르면 빨강부터 시작해서 색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밝기를 최대한으로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켜게 되면 이렇게 광량이 지금 30%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보시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오토라이트를 켜놓고 다니실 경우에 차가 야간으로 인식을 하거나 뭐 터널을 진입을 하거나 지하주차장 이런 데 차가 들어가게 되면 라이트가 켜지면서 광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돼서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기능입니다. 차량의 도어를 열게 되면 열린 도어 방향에서 도어 열림 감지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도어에 개별적으로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열리는 도어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또 해당 기능은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시고 사용자 설정창에서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컬러에 넣으시고 도어를 닫아주시면 해당 색이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된 게 보이시죠? 또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쭉 이어지는 굿바이 세레머니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천천히 점차적으로 소등이 되면서 앞라인까지 쭉 온 다음에 전원이 차단이 되고요. 차량의 시동을 켜주시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웰컴 세레머니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V3 저희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에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기능이 너무 많아서 조금 번잡스러워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플한 기능이 들어있는 라이트 버전으로 시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환경 일렉트로닉스사와 AB클 지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제품이니 모든 체인점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세이드 차량에 적용된 라이트 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